아니, 여기 지금 구남친인데 헤어진 지 지금 2주 됐는데. 아니, 남친이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여기다가 넣는 이유가 뭐야? 남자친구가 보고, 구남친이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거야? 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응. 근데,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왜 헤어졌는지 들어볼까? 아, 이렇게 하면 진단 나오거든, 일단. 맞죠, 맞죠. 응. 근데 제가 첫 만남 때, 소개팅 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처음부터 좀 솔직히 저 남친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마음이 서서히 좀 열리는 케이스인데, 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의미로 제가 그때는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첫 만남부터 막, 막 옛날 전 남친 얘기하고, 막 소개팅 남들, 옛날 소개팅 남들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도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그러고 다 들어주고 막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하더니 이제 막판에 1년 좀 지나니까 자기 불만이 있다면서 이거 술만 취하면은 막좀막전 남친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 좀 질투난다 했는데 저술 먹고서 두 번을 더 얘기한 거예요. 그 완전 빠그라진 거예요. 또안 붙잡는데도 안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술 먹고, 그러니까 맨정신에 구남친 얘기하는 것도 빡치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술 먹고 계속 구남친 얘기하면 지금 헤어진 지 지금 2주 됐다고 했는데 맞아요. 본인 생각에 얘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상 너한테 연락이 오겠니?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첫 만남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듣기 싫으면은 딱 잘랐다면 따면 되지 않았냐? 그러니 그때는 사귀기 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야, 지금 1년 반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1년 가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부러 떨어져라. 어? 네가 그래도 나를 좋아하냐?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랬는 건데 그거를 그때까지 참고 있을 때는 어? 그냥 이게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맹글맹글 그냥 좋아가지고 너를 따라다니는 상황이었다, 지금. 아니요, 한, 좀, 썸 친구 단계로 좀몇 개월 타다가, 이제, 바로 고백, 그러니까, 첫 만남 이후로 두 번째 만남 때 고백을 받았는데, 좀, 아직 당장 잘 모르겠으니까 좀 친구 단계로 좀 지내보고 싶다고 하고, 좀, 한몇 개월 썸 정도? 친구 느낌으로 타다가, 썸을 몇 개월 탔어? 한 4개월 탄것 같아요. 썸이라는 거는 사귀기 전에 그런 거 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손 붙들고 뭐 잠자려고 이런 적이 없었다? 아예 아, 뽀뽀도 안 하고. 아예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좋아하는 거는 아니었다. 마음에 안 들었다. 아, 호감은 있는데 약간 제 성격상 좀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알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개월 뒤에 이제 썸을 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만났는데도 좋긴 좋은데 뭔가 확내것 같다 싶은 느낌이 좀 없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 제가 막 힘들어할 때 뭔가 막 곁에서 막 위로가 돼주고 계속 막 남아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네가 내 짝이구나 이러고. 아, 근데 그 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 술만 취하면 계속 구남친 얘기를 말라고 했는데도 그럼. 불구하고 한 3개월 동안 두 번을 얘기 더 했더라고요. 제가 취해가지고 아. 아니 저 잘못했다고 이제 좀 고치겠다 이런 점을 했는데도 안 붙잡히더라고요. 어디까지 자기가 참아줘야 되냐면서 전화 신호는 가는데 뭐 카톡 제가 마무리 그동안 고마웠다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바로 처방을 당해서 아쉽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소개팅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도 어머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걸 점을 봐줘야겠네? 야, 그리고 너, 너는, 어? 저, 뭐야, 뭐야, 이거, 직장도 없으면서,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준비, 뭐 하는 건데? 너 직업 뭐요? 저기요. 예? 좋게 말하면, 취준생. 그쵸. 나쁘게 말하면 백수. 근데 지금 네가 잘못했지 그러고 얘 김씨한테는. 야 그리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어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어 만회한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너는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소개팅을 왜 봐 하는 건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너무 슬픈데 보통 소개팅을 받진 않지. 어쩐지 이게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담으려니까 안 담아지더라고요. 또 아, 죄송한데 대화가 너무 안 통하니까 좋은 분 만나시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또. 개당당하네 얘가. 어, 자, 그 너 어디 사냐? 아, 저 포천이요. 아, 포천? 네. 거리가 가까우면 저 뜯어버리고 싶다, 진짜. 너 신랑이 나하고 안 만난 거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조상한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정신 안 차릴 거야? 차려야죠. 정신 차려! 지금, 야, 지금 네가 지금 이게 넌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너는 2주간 동안 너는 자숙을 했었어야 됐어. 그랬으면 내가 영상 편지라도 이렇게 띄워주고 사실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이미 2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야, 널 맞춰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그지? 본인 생각해도 그지? 나도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날 맞춰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그지? 어? 근데 이 지금 1년 가까이를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너한테 그랬을 때는 정말 진심이고 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어? 그렇게 너한테 어? 잘해주고 그랬는데 너는 맨날 술 먹으면은 옛날 구남친 얘기하고 어? 계속 그 친구가 어땠다는 둥 이랬다는 둥 응?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어? 1년이나 줘놓고 그래 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구남친 얘기를 하면 구남친한테 가면 되잖아. 자 그러면 진짜 보고 싶어? 다시 잘 됐으면 좋겠어? 네? 잘 됐으면 좋겠어 다시? 오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회를 줄게. 응 요거 다 편집하고 어? 저기야 누구야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봐. 아 실명 이름 말하고요? 뭐 누구야 하든지 뭐 실명 이름 말해도 돼. 다시 돌아와 달라 진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아, 자 시작. 김씨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 김씨야 정말 너가 날 1년 반을 보면서 1년 동안 이런 게 속상한 줄 몰랐다가 뒤늦게 1년 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빨리 알아차려 주질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널꼭 다시 보고 싶다. 내가 이런 다시 보게 된다면 정말 깊은 반성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이루어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다시 꼭 보고 싶어.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는 아, 널 정말 사랑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어떡하냐 지금. 아, 자, 이 영상은 저 뭐야 저 어디 포천에 계신가요 이분도? 네 맞아요. 저 뭐야 의뢰생의 6월 25일생 김씨의 그 남성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전화통 해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예. 자주 부탁드릴게요.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그 술이 문제라가지고, 술을 끊도록 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너 뭐하냐? 알았어. 잘 돼가지고, 연락 오면은 선생님한테, 어? 전화해, 알았지? 요 위로 나중에 되면 이거 올라가니까 이게 전화번호 있지. 아 이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유튜브로 올라가죠? 그래요? 그럼.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리고 조금 너 하던 일 좀 하다가 보면은 자리를 잡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전에 자중하고, 응? 자제하고, 자꾸, 저, 소개팅 남들 만나지 말고. 그쵸. 그리고 살도 좀 빼고, 더. 이렇게 예쁘게 해갖고 있어야지. 아, 다시 만났을 때, 아, 니가 이렇게 예뻤나? 이러는 거에 남자들은 또, 소중함을 느끼잖아. 그리고 술 취해갖고 자꾸 전화하지 말고, 알았지? 아,